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81명 증가했습니다. 달성군 한 초등학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전교생을 자가 격리했고,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1명 증가한 18,5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317명, 생활치료센터에서 238명 등 모두 644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어제 하루 6명이 완치돼 지금까지 17,75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9명은 수성구 소재 태권도 학원 관련입니다. 지난 23일 감염 경과 불상으로 확진된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데,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24명 추가돼 누적 32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전교생 400여 명을 자가 격리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북구 지역 2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학생 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이 2개 학교 학생 430여 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구 요양기관과 중국 목욕탕 관련으로 각한 명, 동구 종교시설 두 명, 중구 하뚜방 네 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 188만 6,170명으로 접종률 78.6%, 2차 접종 180만 7,944명으로 접종률 75.3%며 7만 9,497명이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12세에서 15세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못한 경우 자녀 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진행해 청소년 사이에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